작가 양육을 마치고요. 우리 작가님의 인사 말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진계 원로 선배님들 또 사회 여러 인사들 많이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에 사회자께서 너무 이제 많이 말씀해 주셔서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릴 이제 말이 없네요. 그러나 제가 오늘까지 걸어온 이 사진 이제 관계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60년도 중반에 아마 저 이제 카메라를 샀습니다. 사서 그 카메라 이제 지인을 통해서 샀는데 그 당시는 뭘 모르니까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니콘 F라는 걸 샀어요. 니콘 F에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운이 뭐 렌즈도 높게 많이 찍어지는 거라고 해서 그때 모르고 아 그런가 해서 샀는데 나중에 사진을 이제 조금 하다 보니까 그 렌즈가 35mm였어요. 니콘 F의 35mm. 이걸 가지고 저는 사진을 시작한 것이 애들이 지금 이제 2남 2녀입니다. 애들 사진을 좀 잘 찍어주려고 그래서 카메라를 샀고 이제 기억나는 것이 아마 68년도 9월이었습니다. 이것도 요 근래야 지금 제가 이제 인터넷 찾아서 했는데 왜 이런 말씀을 하는가 하면은 68년도 9월 제1회 한국무역박람회가 구로공단에서 처음 열렸습니다. 아마 이거 우리나라 이제 그 발전이 아마 시초 단계 같습니다. 구로공단 지금은 뭐 이제 지벤이라고 돼 있습니다만 그때 애들 이제 어린 애들 손잡고 그 카메라로 이제 찍어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시작했고 아까 이제 인사드렸습니다만 뉴포트 클럽이라는 그 동아리에 들어가서 오래 했습니다. 그 뉴포트 동아리는 그 뭐 좀 원로분들은 아시겠지만 1년에 한 번씩 전시를 하는데 한 사람이 최소한도 넉 점 다섯 점 이랬습니다. 그 넉 점 다섯 점이 전부 한 주제거나 연관이 있지 않으면 전시를 못하겠어요. 소위 요즘 말하는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전시를 같이 해야 참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을 그 뉴포트에서 찍은 사진이 그러면 각 장마다 주제가 달랐어요. 저는 2, 3년 하다가 주제를 한 것이 이 생명이라는 주제를 했습니다. 생명이라는 주제를 하면서 뉴포트 클럽에 이제 뭐 2012년까지 이제 했습니다만 그 당시 이제 생명 이 생명이라는 게 이제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저 책자에 되어 있습니다만 최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싹을 키우고 꽃을 피웠습니다. 같은 것이라고 생각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다 보니 꽃사진도 되고 이제 풍경사진도 되고 이래서 이제 오늘날에 왔고 이 작품들은 작품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아마추어 사진가 양경창이 사진적 회고용과 회고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는
뭐 참 이제 이리 보면은 나쁘게 말하면 뭐 자퇴입니다. 이제 또 좋게 말하면 제가 이제 한 40년 동안 걸어온 사진들을 저 나름대로 좋은 것만 골라서 이렇게 여러분한테 선보이게 됐습니다. 그냥 작품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양경창의 해고전과 해고록으로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뭐 시간이 걸려서 이제 몇 분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양경창의 팔순 잔치를 겸한 이 사진전 및 사진집 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우리 양경창 감사님 뭐 얼굴은 전부 아시겠습니다만은 80이라는 그 나이가 실감이 안 날 거예요. 저도 우리 양경창 감사님 뭐 주민등록 떼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뭐 농담을 좀 섞으면 저보다 더 어리게 보이는 그런 분이신데 80이 되셨다니까 정말 놀랍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우리 양 감사님은 저랑 아주 잘 만나시고 잘 일도 많이 하시는 관계에 있습니다만은 자주 뵈면 우선 얼굴이 동안이죠. 동안. 근데 무엇보다도 이 동안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제가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마음 자체도 동심해요. 정말이에요. 아주 맑아요. 동심해요. 꼭 어린애 같아요. 깨끗해. 마음이. 그래서 그 동심에서 비롯해서 그 육체를 통해서 막 동안으로 이렇게 나타났다고 이제 확신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진작가협회에 원로 자문위원님들이 많이 계시고 또 존경할 만한 분도 많이 계신데 그 중에 또한 대표적인 분이 바로 우리 양경창 이제 감사님입니다. 그래갖고 오늘 이렇게 정말 멋진 작품들 이렇게 전시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 양경창 감사님을 격려하는 의미에서 여러분 뜨거운 박수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제가 뭐 간단하게 한 가지만 강조를 하면은 우리 양 감사님을 존경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인생 60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어저께도 제가 대구의 사광회라는 전시회에 갔었는데 사광회라는 데가 환갑전이 60년이 된 거예요. 1955년도에 창립해서 어저께가 60주년이라 가서 내가 축사를 해주고 왔는데 인생 자체가 60만 먹어도 환갑잔치를 하잖아요. 살기 힘들다는 얘기죠. 60도. 그런데 70, 80이니까 굉장히 긴 세월을 우리 양경창 감사님이 살아오시면서도 이렇게 훌륭한 젊은이 못지않은 전시를 할 수 있었던 비결은 어디 있느냐 저 혼자 생각을 해봤어요. 옛날 노나라의 사자 성어 중에서 강노지말이라는 말이 있어요. 강노지말. 뭐 쉽게 의역을 한다면 강한 화살의 촉도 멀리 날아가다 보면 그 말로에는 굉장히 힘이 약해져서 맨 처음에 화살 치밀 떠날 땐 강력하게 떠나지만 멀리 날아가서 힘이 빠질 때에는 얇은 비단천 한 쪼가리도 뚫지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 세월이 오래가고 무엇이든지 오래 지나면 약해지고 힘이 빠진다 하는 경고가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 양 감사님은 제 생각에는 50이 됐든 60이 됐든 70이 됐든 그 진리를 알아서 그 화살촉이 힘이 약해지지 않도록 계속 악셀레이팅을 하신 것 같아요.